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은혜 가운데 여러분께 바쁜 사역 중에도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좋은 세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역자들,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많은 교회들 이곳에 초청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곳 미국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규제케 하시고 탈북자들을 구출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역할 수 있고 함께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탈북 자매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극동방송을 청취하면서 우리 자매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건지 모르 그런데요.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북한 사람들이 말씀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송에서 흘러나온 찬양이 우리 자매님의 그 마음을 녹였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실 북한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사랑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기독교의 사랑은 무한하게 주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존재하고 있죠. 그게 가장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나게 되었고요. 찬양은 그 호흡이 있는 기도라고 하죠. 그리고 또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갈 때, 그 심령의 골수까지 쪼개고 변화를 받습니다. 우리 자매가 중국에서 극동방송의 팬이 되었던가 봅니다. 제가 진행하는 동안에 정말 간절하게 그 말씀을 기울이면서, 그게 다른 말씀이 아니잖아요. 탈북자를 구출하고 자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간절해지고, 그 더욱 간절해진 속에서, 찬양을 듣게 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특히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이 찬양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시옵소서. 간절해지니까요. 기도도 간절해지고 갈렙선교회 전화해서 정말 구해달라고 하는데 어떤 그 호소력 속에 그 자매의 마음이 저희들에게 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갈렙선교회가 사람을 구하는 것도 많은 일도 감당했지만 북한이나 중국 공안 당국에서 탈북자를 위장해서 구출해 달라고 하고 우리 사역자들이 그곳에 구출하러 갔다가 함정이라고 하죠. 그곳에 빠져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저 또한 감옥에 가서 고생도 했고 그래서 사실 탈북자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혹시나 이게 중국 공안이 아니면 북한 스파이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나. 사실 저희도 근심 걱정이 많고 또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더 이렇게 지혜를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그 자매하고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해주고 그 자매가 극동방송을 듣고 저희들에게 연락을 해오고 그런 가운데 우리 갈렙성교회 파견 사역자를 현지 전도사를 통해서 만나고 그가 저희들한테 현지 전도사가 저희한테 이분은 틀림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매를 구출하기로 마음 먹고 우리 사역자를 현지로 보내게 됩니다. 사실 말씀은 그 마음밭에 옥토를 만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강박했던 마음, 북한에서 팔려왔죠. 굶주린 가족들이 있지. 그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강박한 마음들이 다져지고 다져졌는데 그 3개월 동안 말씀의 그 쟁기질과 말씀으로 파고들었는 얼마나 옥토로 변했는지 저희들을 찬양할 때마다 오히려 연락할 때마다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하고 그 말씀할 때 역시 어떠한 것도 복음 외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없다. 정말로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이 자매가 자기 그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꺼내서 저에게 목사님, 제가 집에서 출발할 때 가는 도중에 혹시 잡히면 공안에게 이 돈을 주고 풀려나려고. 사실 그 당시에 십몇 년 전에 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정말 가슴속에 생명같이 꼬깃꼬깃 자기가 준비했었는데 이렇게 동남아에 도착하고 이제 자기가 자유의 몸으로 갈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제 손에 당시 중국 돈을 한 200원 정도 제 손에 쥐어주면서 목사님, 저 같은 탈북자가 또 넘어와서 10년이라는 세월을 중국에서 그렇게 눈물의 세월을 보내지 않도록 한 사람이라도 목사님 같은 사람이 건강하시고 또그 이들을 살려낼 수 있는 조그만 자기가 도움이 될수 있다면 이것을 헌금으로 받아주십시오 하고 저의 손에 주는데 사실 그 자매의 200원은 어떤 사람이 2천만 원, 2억보다도 정말 큰 제게 힘이었고 감사였고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사실 우리가 큰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작은 거에도 기쁨이 넘치고 오히려 내가 자매를 구한 게 아니라 그 자매를 통해서 제가 위로를 받고 얼마나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비행기 안에서 돌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자매를 이거 혹시 우리 갈렙선교회 이 유튜브를 보고 있다면 연락이 돼서 다시 한번 이 미국 땅에서 만남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자매의 한 생명 한 생명이 지금도 중국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만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고 복음의 통일을 위해서 함께하는 우리 갈렙선교회의 후원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전 세계를 고통받게 하는 가운데 우리의 고리교 친척인 북한의 지체들은 오늘도 굶주림과 기근에 있습니다. 소위 보릿고개 충공기라고 합니다.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이 배고픔 내 코로나까지 겹쳐서 국경은 더욱 봉쇄되고 중국 땅에서는 탈북자들을 대대적인 검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말 앞을 보면 캄캄하고 뒤를 보면 절벽 같은 상황에 있는 우리 북한 주민들과 탈북자들, 그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가 깨어나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저 북한 땅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갈렙선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중국 내의 탈북민 자매들을 정말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배고프지 않았다면, 그들이 굶주리지 않았다면 아마 거의 목숨을 걸고 두만강 압록강을 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그 배고픔 때문에 그 강을 넘었고 북한의 가족을 위해서 넘었던 그들이 지금은 정말로 끔찍하게도 중국 땅에서 코로나로 맞닥뜨려서 한국에 올 수 있는 길이 막히고, 만약에 이 시기에 북한에 잡혀가면 혹독한 처벌과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들이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게 두려움으로 떨고 있습니다. 저 두려움을 떨고 있는 우리 고류교 친척인 우리 탈북민 자매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갈렙선교회를 통하여서 저들을 부출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복음의 복음을 심어주고 그들이 밀알이 되어서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순환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한반도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선포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갈렙 선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갈렙 선교회가 마중물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함께하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인도하신 것처럼 그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오직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이런 순종된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갈렙 선교회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자들에게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갈렙 선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마중물과 씨앗이 되기 원합니다. 이 일에 모든 기도의 후원자와 함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시고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웁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